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월 22일 기준의 펫 가치표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가치표는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거래할 때 참고만 해주세요. 가치표 작성을 도움을 주신 펫 감정단분들은 귤, 디온, 아수달, 요타님이고요. 이번에 펫 가치 감정단분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가치표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4명의 감정단분들 중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펫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 자, S등급에 있는 펫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쉐드, 기린, 박드, 얼드의 순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얼드 같은 경우 굉장히 가치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고 약간 고정된 것 같아요. 현거 기준으로 2.8에서 3.0으로 요즘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A플러스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엉이, 앵무새, 아콘, 까마귀, 고슴도치 순이고요. 그리고 고슴도치 같은 경우도 가치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까마귀보다는 더 가치가 높아질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에서 멈출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거래하다 보면은 고슴도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고슴도치 가치가 앞으로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A등급 같은 경우는 약간 변화가 좀 있는데요. 예전엔 다이아 유니콘을 좀 많이 뒤로 뺐었는데 다시 또 앞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몽키킹이 많이 올라왔어요. 요즘에 몽키킹과 알비노 원숭이, 몽키킹과 알비노 원숭이의 가치가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감정단 분들도 가치를 더 올렸어요. 그리고 흰술록, 파강, 홍학은 가치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도 느낌상, 체감상 보면은 흰술록이 조금은 가치가 높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거는 거래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홍학이 계속 가치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쩌면 도치처럼 거의 까마귀 옆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홍학이. 그리고 B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자가 가장 앞에 있고요. 코끼리, 다이아 드래곤, 알비노 몽키, 퓨리가 있는데 알비노 몽키가 지난번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요즘 알몽과 킹몽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알비노 몽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거래할 때도 이 알비노 몽키 갖고 있는 친구들이 완전 득거래가 아니면 잘 거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퓨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가치가 올라오다가 멈춘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티나지 않게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B등급 같은 경우는 다이아 무당벌레가 앞에 있는데 이 다이아 무당벌레의 가치도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핀냥이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저수서보다도 앞에 있는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핀냥이가 이 정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감정단 분들은 핀냥이의 가치를 여기까지 잡아줬고요. 요 핀냥이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거래하면서 정말 가치가 이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등급에서는 좀비물소와 라마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문어와 상어가 있습니다. 문어와 상어가 출시 초기에는 거북이보다도 오히려 가치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약간 내려온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 서버에서 거래할 때는 상어가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서버에서는 상어보다는 문어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어가 좀 더 앞에 있고요. 여왕벌 같은 경우는 또 의견이 좀 많이 달랐어요. 자, 여왕벌이 가치가 많이 내려갔지만 좀비물소 정도는 할 거라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 북극곰, 실면조, 피라노와 도도새가 있습니다. 스노우 부엉이가 예전보다는 가치표상에서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요즘에 이 스노우 부엉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빵신 생각에도 거래하다 보면 예전보다는 스노우 부엉이가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감정단 분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올라가서 C등급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기타 의견으로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D등급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황지를 좀 많이 뒤로 뺐는데 황지가 가치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백조 앞에 이 D등급의 가장 앞에는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빵빠라빵빵빵.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4월 22일 기준의 펫 가치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정단 분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펫 가치 순서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점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치표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가치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채널에 올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100% 정확하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